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 오오오. 저희 방금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 한창 결혼 잘했지. 로아야 돌아줘. 엄마가 빨리 빨리 아프고 말래. 이렇게 잘 갔다 와. 이렇게 아주 잘 노네요. 처음 일인들이 겹쳤어요 갑자기. 아 진짜요? 저희 지금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로아 보러 왔는데 제가 2주 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때 왔을 때는 100일에 주사를 못 맞았는데 아마 오늘 100일에 주사 맞을 것 같고, 오늘 로아가 얼마나 또 컸을지. 지난번에 왔을 때는 1.5kg였는데 오늘 32주차니까 한 1.8까지 컸을란가? 그때는 로아가 여가라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어제 제가 찌릿찌릿거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못 자고. 그래서 혹시 로아가 돌아서 그렇게 한 건가? 잘 때 해주가 쥐가 나가지고. 아 오늘 아침에 쥐가 나가지고 갑자기. 지금 벌써 세 번째야. 이게 막달 다 내가 되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주가 오빠 쥐 이러면 제가 진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리 바로 발부터 팍 꺾어가지고. 왜냐면 지나면은 저는 일어날 수가 없잖아. 나 지나면은 발목이 이렇게 딱 세워지더라고. 거기서 내가 꺾으려고 해도 안 꺾어지더라. 어쨌든 가서 여러 가지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도착 후 좀 마이오게 할 수 있어요. 진짜에 개척하러 들어갔는데 이제부터 당백뇨 검사를 해야 된대요. 올 때마다. 저 그리고 몸무게가 2kg나 늘었어요. 2주 만에 2kg. 근데 진짜 지금 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거 때문인가? 그럼 로아가 2kg가 늘었을 리가 없잖아. 근데 양수 무게도 늘어나고. 얼굴은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받이가 없다고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완전 편해요. 왜냐면 내가 그때 여기 등받이가 없어가지고 구석에 앉고 싶었거든. 아 진짜? 여보 기댈 수 있잖아. 힘들지 여보 지금? 아니? 혹시 약간 숨 차는 정도? 구슬 만지듯이 어떻게 이렇게 배만 쏙 나왔지? 딴 데는 다 날씬한데. 그리고 최근에 다리 쥐가 좀 많이 나서 잘 때 쥐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늘려서 그렇거든요. 아 네. 왼쪽으로만 자서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편한 자세로 처음에 누울 때만 바로 이렇게 딱 누우면 정리 눌려서 일시적으로 혈압 떨어지면서 이게 이전보다는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계속 눌리니까 더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도 많이 해주고 근육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덜 네. 저리고 순환도 잘 되니까. 아 그 아기가 도는 건 운동 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뭐 더 좋은 뭐 잘 돌리는 자세 이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진 것도 사실은 없어서. 근데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있죠. 뭐 고양이 자세 같은 걸 하신다든지 뭐 그러는 거는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엉덩이 막 올려주고 골반을 좀 위로 올려주면 몸이 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도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애기가 크거나 작거나 양수가 많거나 적거나 자궁 모양 이상하거나 뭐 태반 이상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거꾸로 생겨요. 근데 아. 왜 그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긴 하고요. 또 하고 있어요. 어머 신기하다. 입을 약간씩 움직이면서 입술 움직이죠 이렇게요. 네. 손으로 자기 이제 입술이랑 이렇게 만지고. 지금 주세 많이 크지는 않죠? 머리는 조금 큰 편, 머리 둘레가 좀 큰 편이에요. 아, 양옆은 괜찮은데 앞뒤로 좀 짧은지 약간 둘레가 큰 편이기는 하고. 얘는 1.8kg 정도 되거든요. 1.8kg. 아기가 계속 거꾸로 있어가지고 수술하시는 것도 좀 생각은 해야 되겠어요. 계속 안 돌면은 다음만을 하기는 어렵고요. 양수가 터지거나 진통 생기면은 좀 위험하니까 좀 일찍 해요 수술하면. 한 38주에서 9주사이. 그러면은 아기가 돌는 그런 시기를 언제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그건 이제 원하시는 대로 기다릴 수는 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조금 아, 위험하니까. 양수 터지고 이러면 머리가 밑에 있는 애들이랑은 달라서 네. 다리 사이로 이제 탯줄 나오거나 이럴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응급 아기도 많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네. 21일에서 한 23일 그 사이 네. 23일 정도 하시면 저는 되게 좋고. 이것도 좋으면은 자연만 원하시면 당연히 시도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충 날짜는 그 정도 된다. 기다릴 거는 그 정도 기다린다. 갑자기 너무 놀랍다. 2월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2월 23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병원 갔다가 나왔습니다. 로아가 아직 여가여가지고 선생님이 제왕절개 날짜는 미리 잡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제 제왕절개 날짜 잡고 병원을 내원하는 중에 로아가 돌면은 잠 한 번만 시도해볼 수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으면은 제왕절개 날짜 잡은 날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 아, 로아야 돌아줘. 엄마가 빨리 아프고 말래. 왜 잘못만 하고 싶냐면 복직근 이게 회복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운동도 좀 해왔었고 복근에 대한 그런 바램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 자연분만 하신 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몸매 회복하는 게 좀 빠르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좀 뭔가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자연분만 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이제 아무래도 이게 찢는 거다 보니까 이 근육이 회복이 좀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거 하나 보고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요. 뭐 다른 거는 솔직히 뭐 좌욕이나 이런 거는 자주 할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근육 회복하는 게 되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허리가 혹시나 통짜가 될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임신은 쉽지 않다. 대단하지. 출산은 쉽지 않아. 갑자기 위크요? 아, 걱정되네. 갑자기 날짜를 받으니까 제왕절개 날짜를 받았거든요. 2월 23일. 갑자기 네. 날짜를 받으니까 너무 갑작스러워요. 맞지? 원래 다 사람 마음처럼 내가 생각한 거랑 계획한 것처럼 되지 않잖아. 아이가 지금 거꾸로 있다 보니까 자연분만 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자연분만 하든 제왕절개 하든 나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 여보만 안 아프고 아이만 잘 태어나면 되고 나는 그런 주의인데 여보가 자연분만이 하고 싶다고 했잖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의 장단점이 있지만 그 장단점에 있어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거는 자연분만이라서 나는 더 자연분만에 끌렸던 거고 그런 건데 뭐 로아가 안 돌아준다면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 해야죠 뭐. 근데 오늘 병원 가서 얘기해보니까 고양이 자세? 그런 거 많이 하고 물 자주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물 자주 마시고 고양이 자세 아, 이제 오빠 친구를 조금 이따 만나러 갈 건데 지금 아기가 두 명이 있어요. 저희가 좀 궁금한 것들 뭐 출산에 관한 거나 그리고 육아 그리고 육아 꿀팁 많이 알려준다고 육아 꿀팁이랑 그런 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급조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아기들 선물 사주려고 아울렛 가는 중이에요. 간만에 여기 소매 나오네. 뭐가 뭔지 모르겠네. 브랜드랑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옷을 사주는 게 좋겠지? 신발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이거 봐봐. 내 한 손에 다 들어온다. 아니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애교 사기 되게 힘드네. 진짜 힘들구나 이게. 아, 저 장난감 파는데 가봤는데 시크릿 주주는 없대요. 어떡해. 시크릿 주주 좋아하는 데 있는데. 그러니까 애기들 신발을 사줄까 하고 아 근데 사실 이런 걸 좋아하려나? 아니겠네. 몰라. 진짜 모르겠네. 샀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여기 온센에 왔어요. 오, 맛있겠죠? 저희 방금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아니, 며칠 전에 제가 이사 간다고 글 올렸는데 같이 송도 토끼맘 해요 이러고 이사 가지 마요 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아, 아니요 저 송도에서 송도로 가요 토끼띠맘 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댓글 다신 분이 저 이 밥 먹는데 방금 오신 거예요. 방금 댓글 달았다고. 근데 그분 남편분이 세상에 세상에 비와이님이에요. 대박. 근데 저 이런 기립박수 했잖아요. 사진 찍었는데 와 너무 신기하다. 대박. 내일 유도분만 하신다고 35주까지 안 오셨대. 나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어. 내가 지금 32주니까 35주까지 여가였대. 아, 그래서 35주에 돌아서 그래서 내일 유도분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순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나도 화이팅. 주주의 미니산가? 주주의 미니산가라니까 얘가 시크릿 주주 아니야? 아니 이거 다섯 명이 들어야 되는데 주주, 릴리, 로사, 아이린, 샤샤. 아 이렇게 다섯 명이구나. 어렸을 때 기억을 좀 떠올려봐. 아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거 안 갖고 놀았는데. 동생들 패고 놀았나요? 아니요 토끼풀 뜯으러 다녔는데요. 토끼풀 뜯으러 다녔다. 토끼 모기 뜯으러 다녔는데요. 워낙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런 거 안 갖고 놀았어요. 큰 거? 아니요 이거 엄마가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게 웬일이야. 그건 뭐야? 와 고마워 지우야.
만화 정도. 아, 만화 정도다? 6살. 가방도 시크릿을 하려고 하려다가. 아, 귀여워. 아유, 왜? 진짜 귀엽다, 이거. 귀엽다. 야, 진짜 귀엽다. 이렇게 같이 입고. 이렇게 같이. 엄마가 더 좋아해. 모두모두장을 가져오고 있는 내가 지금. 얘기하면 이렇게 연기하는. 안녕. 안녕. 나한테 왔어요. 야. 먹태야. 이야, 먹태야. 에이, 그죠? 오늘은 로아 보러 가는 날입니다. 오늘 로아 34주 4일차인데 과연 로아가 돌았을까요? 오늘은 고양이 자세 좀 많이 했습니까? 아니, 고양이 자세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엊그저께랑 어저께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나도 여가여가지고 아들 낳을 때 여가로 재앙절개 했는데 여가면 더 찢는데 다리부터 나와야 되니까. 나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 여가면 더 찌는다고 하더라. 어쨌든 간에 돌아야 되는 거 같긴 하네. 뭘 제왕을 하든 자연분만 하든. 하나 줄어니까 이것도 먹어야 돼. 솔직히 나 정도면 착하지 여보. 응? 착하지. 왜 아들 같다고 해 나를. 아니, 우리가 만약에 둘째까지 낳는다 쳐? 그러면은 나는 자식 4명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 자식을 왜 4명 키워? 못해. 로아 우리 둘째, 그 다음에 제일 큰 아들 여기 있네. 내가 왜 내가 오빠, 왜 오빠도 가끔씩 아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애교가 많은 남편일 뿐이야. 아들내미지 가끔씩 할 때 있잖아. 아니, 아들내미지 뭔데? 말해봐봐. 맨날 스크린 치러 가는 거. 아, 요즘에 그냥 좀 가는 거지. 봐봐, 이렇게 뭐 스크린 한번 치워도 되겠습니까? 이미 다 치러 가기로 해놓고 내한테 한번 치워도 되겠습니까? 아니, 난 여보한테 물어보고 가려고 했지. 여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지. 그럼 다시 취소해야 되잖아, 약속을. 참 결혼 잘했지. 여보도 결혼 잘했지. 최고지, 최고. 난 결혼 잘했다 생각해. 나도 진짜. 나는 진짜 결혼 전도사야. 왜냐면 나는 진짜 결혼해서, 물론 여보랑 결혼해서인 것도 있지만 너무 행복하거든. 행복하면 됐다. 여보는 안 행복하나? 아, 나도 행복하지. 그치? 안 행복하면 오빠랑 안 살지. 미안한데 나 안 행복하니까 우리 연애. 그런 말 장난으로라도 하는 거 아니다. 알지. 보내줄게. 충분히 행복하다. 행복하게 해줄게. 안 해준다. 오늘은 버처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오.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잠깐 걸어도 힘들어가지고. 근데 제발 돌아라는 거야. 돌아라. 잘 모르겠어요. 제발 돌아라. 제발. 머리 돌았네. 돌았어요? 네. 오. 머리 아래로 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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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래로. 응. 여보 축하해. 와. 그래서 이제 잠만 좀 하시고 싶어 하셔가지고 시도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돌지 말면. 아, 또 돌 수도 있구나 애기가. 네. 근데 잘은 안 돌아요. 이제 애기가 조금 커요. 배도 좀 크고 운동 많이 해줘야 돼요. 2.36 정도 되니까 뉴스에 비해서 많이 큰 건 아닌데 필라테스 하고 계시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저분도 많이 풀어주고 스트레칭도 좀 많이 해주고. 원래 정도는 애기 크기 그다음에 뭐 태반이 만족하나 출혈이 많이 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차가 좀 있어요. 애기가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사실은 애기 크기에 따라서 많이 조정하시긴 할 거고. 그러면은 일단은 자연분만 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날짜는 따로 안 잡을게요. 네. 다음에 뉴스 뒤에 오셔서 이제 분만 점검도 할 거예요. 엑스레이 심전도 혈액 검사 이런 거 할 거고요. 네. 로아 대박이다. 여보 어떻게 한 번에? 그러면은 그 출산하는 날짜는 따로 안 해도 되고 그냥 이제 신발 보면은. 맞아요. 네. 애기가 이제 너무 크거나 양수 줄거나 이상한 일 없으면 진짜 올 때까지 기다릴 거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한 40일쯤?
그 정도 전후까지는 기다리자. 아, 예정이라서 네.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네. 바우처 카드 소유자 있어요. 혹시 바우처 카드에 지원금 들어와서 계속 사용하셨었나요? 아니요, 처음 사용하세요. 지금 지원금이 아직 안 들어왔나요? 아, 네. 바우처가 안 되셔서 카드 한번 통화해보세요. 아, 네. 그러면 다른 오늘도 실패. 결제 실패. 여러분, 로아가 돌았습니다. 로아가 지금 돌아가지고 발을 왼쪽 위쪽에다 두고 있고 머리를 오른쪽 아래쪽에 두고 있대요. 그래서 어쩐지 나 왼쪽에만 계속 빨록빨록빨록 차는 거야, 옆구리를. 딱 다리가 거기 붙어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붙어있어가지고 그런 건가 봐요. 내가 이렇게 뒤에서 잘 들어줘가지고 어? 로아가 딱 돈 거 아니야? 로아 편해가지고 이렇게 돌았나 봐. 근데 로아가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다행이다. 근데 막 걱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다 돌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했었는데 저 필라테스를 제가 한 네 번 갔거든요. 그래서 돌았나? 그때마다 고양이 짓을 계속 했거든. 거기서 알려줘가지고 일단 탈게.